안녕하세요. 판례원구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6월 1일자 판례원구 행정 버스 견습 기사와 근로자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4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도 55859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요양보험급여 결정 승인 처분 취소 청구고요. 원고는 이제 버스회사가 이제 상고인이고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그 산재로 이제 인정을 하니까 회사가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불복한 거죠. 그런데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한 겁니다. 내용 보시죠. A라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 A는 원고 소속의 견습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견습 기사였는데 감독 간의 지시를 받으면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제 산재를 입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승인 처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아니 A는 견습 기사에 불과하니까 근로자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이제 제기를 한 겁니다. A는 어떤 상태였냐면 서류 심사를 통과해가지고 면접을 마친 상태였어요. 그리고 1개월간 노선을 축지하고 운행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기사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노선을 계속 따라다니거나 이렇게 숙지를 하고 2주가 지난 다음에는 다시 운전기사가 옆에 앉고 이 사람이 직접 버스를 운전하는 겁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회사 주장은 이거예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 그리고 한달 동안 임금도 지급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은 뭐 이게 이제 결국 채용 과정에 있는 견습기사가 근로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이건 시용이다. 시용.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이고 고용이라는 겁니다. 계약이라는 것이 뭐 있지만 일정 기간 근무를 시켜가지고 시험적으로 해보는 거 이게 고용이고 이 기간 중에 확정적 근로 관계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임금의 유무는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를 제공하고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지시 감독을 하고 그래서 그게 잘 되면 나중에 본 계약인가 본으로 하는데 이렇게 시용 기간 중에 임금을 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일단은 뭐 회사 같은 데 가서 아니면 조그만 회사에서 너한 달간 한 2주간만 있어보고 우리가 뽑을게 이렇게 하면서 뭐 복사도 시키고 일도 시키고 막 하는 거죠. 근데 임금을 안 주면서 이것도 당연히 근로계약을 성립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근로계약 체결 과정도 아니라는 겁니다. 시용이라고 봐서 시용은 결국 다그 근로계약을 체결한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공된 근로 내용이 교육훈련의 내용을 겸하더라도 사용자와 종속적 관계, 즉 사용자가 지시하고 뭔가를 따르게 하고 거기서 따르는 거, 이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가 제공된 이상 근로계약 성립됐고 형식적 근로계약 체결 유무하고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근로 제공하고 사용자가 지시 종속, 지시 감독하는 하면 그걸로서 이미 근로계약을 성립한 거다. 그리고 뭐 계약서 안 떴다든지 임금을 뭐 아직 안 떴다든지 이런 거는 근로계약을 부정할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뭐 사실상 이제 그 노동 관련 사건이죠. 그러니까 한번 같이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